감사원에서 부정선거 감사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 오셨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자 이제 경찰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만약에 아니 다 된 밥을 경찰이 다 해놨는데 갑자기 감사원이 채먹어버려? 이거 안 돼 이거. 자 경찰 속도를 내라 내라 내라. 예, 우리 장재현 박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저 한 분 소개하겠는데 저 안동 데일리 기자입니다. 근데 제가 한 두 달 전에 프레스센터에서 부정선거 할 때 제 옆에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4년 동안 추적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경례차 왔는데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는 거 한번 특별히 제가 오셨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아까 비가 조금 오다가 여러분의 열기가 비를 물리친 것 같습니다. 축복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부정선거죠. 뭐 국회가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공무원들이 썩었네 안 썩었네 하지만은 가장 큰 거는 뭐냐? 부정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가 이 완전히 그냥 그 선거라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그 추춧돌 아시죠? 추춧돌. 우리가 성경에도 잘 나와있지만은 베드로가 추춧돌 아닙니까? 그죠?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자유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뭐냐? 추춧돌이 뭐냐? 선거입니다. 그죠?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오래전부터 무너진 겁니다. 뭐 어떻게 무너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그 설명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신 거 잘 들으시고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릴 거는 감사원의 감사 제보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 부정선거 캐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감사원에 지금 제보가 된 게 뭐냐면은 이 지금 우리가 쓰는 사전투표, 이 문제 많죠? 사전투표 시스템,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연세가 많으셔서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라는 것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근데 이 프로그램은 사용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어디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전자기기들, 프로그램 들어간, 소프트웨어 들어간 것들은 모두 다가 어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 여기 허가가 뭐냐? 인증입니다, 인증. 여기에는 국방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국방부에 제공되는 거, 그러니까 국가에 모두 제공되는 거는 전부 인증을 받아야, 또 인증을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쓰고 있는 우리가 문제 많다야 그러는 사전투표에 쓰는 사전투표 발급 시스템, 선거인 통합 명부 시스템이 인증도 받지 않고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문자를 제가 A라고 하지 않을게 그 뭐야 준양이한테 제 여자친구 준양이한테 여기 그 블로그에 해가지고 메시지를 야 내일 몇 시에 어디 어디로 와 보자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구매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증을 안 받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인증 그러니까 주장이한테 전달을 우리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제대로 갔는지 이 성공률 그죠? 하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계이기 때문에 이게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99.몇%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그 수치가 있는데 거기까지 인정이 돼야 이 기계 우리가 이 상업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거에 있어서 가장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선거에서 쓰는 이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이
인정을 안 받은 겁니다. 인정을. 근데 여기 우리 박사님, 우리 장재원 박사님이 하시는 일, 가장 큰, 크게 하시는 일이 뭐냐? 전공 분야가 뭐냐? 인증 문제거든요. 사실상. 네, 인증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약간 그러니까 통계 쪽으로 나가셔서 그런데 그 통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 인증도 안 받고,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은 거예요, 허가를. 그거를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다, 독립기관이다, 이러면서 또 거짓말까지 치는 게 뭐냐? 독자적 환경. 독자적 환경이라고 하고 범용성 없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짓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한동데일리 기사에 나가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그 법정에서 허위 사실을 그 증거로서 제출을 했는데 그것을 이 사법부 판사들, 대법관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 얼마나 큰 문제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선거소송은 여러분들 이건 뭐 상식입니다. 우리 이 판사들 6개월 안에 1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이거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서 그렇지 이거 엄청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요. 이 사람들 권력이 계속하겠습니까? 안 그렇죠. 국가, 자, 판사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헌법 7조의 공무원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검찰, 경찰, 그리고 뭐,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고요. 이 국가기관은 전부 여기 보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한 봉사자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감사원에 아까 인증받지 않았다는 문제. 이거는 수사해야 되고요. 그런데 검찰, 경찰보다 더 이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인증하는 기관이 국내에 있는데 어디냐 하면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원에서 지금 제가 그 작년 9월 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10월 달에 이 그, 아, 중앙선관위 너네가 뭔데 인증도 안 받는 사전투표 용지 발급 시스템을 써?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들여다 봐야겠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인사채용비리 한창 수사할 때, 조사할 때, 감사원이 할 때. 그래, 지금 감사원이 밝혀드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쓰가 빠졌죠? 완전히 이거는 뭐, 공무원들 제가 취재하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한테도 얘기해도, 야, 이런 기관 처음 봤다. 처음 봤다. 감사원에 그, 이 감사했던 그 25년 경력 되시는 분이 언론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감사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조직을 처음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이 그 뭡니까 고여있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감사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경찰의 견제 받아야 됩니다. 그 국민의 견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국민들을 가지고 막 지금 협박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한 예로 한영만 씨라고 이 사전투표자 수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전투표 몇 명이 투표했는지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까? 선관위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했는데 몇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하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용감한 시민 하면 되겠지 여기 아시는 분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튜버 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난 그 총선에 22대 총선에 40 총선에서 사전투표소에서 이 국가가 사전투표한 사람 모르게 하니까 그리고 또 사전투표장에 이 CCTV가 있는데 이걸 가려버려요. 네? 왜 가립니까 이거를? 네? 이게 참 그래서 이 하면 되겠지라는 용감한 그 40대 청년이 숫자를 모르니까 숫자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소에서 뭐 우리는 감시카메라라고 하지만 걔들이 몰카랍니다. 아무튼 그럼 몰카 설치했다고 지금 구속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아, 중앙선관위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요. 실제 사전투표한 사람을 세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 뜻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무슨 사적으로 뭐 도움되는 게 있어서 설치했습니까? 이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요? 공적으로, 공익적으로 당신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어? 이 판사들, 검사들을 위해서. 그쵸? 나중에 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3.15 부정선거 했었죠? 이 문구가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3.15 부정선거에 불의의 항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서서 한 게 뭡니까? 살구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맹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비겁하지 않고 그리고 불의의 항거를 할 줄 아는 이런 국민들을 우리가 생산해내야 되는데 이렇게 억압하면 우리 국민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북조선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국민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이것은 헌법 1조에서도 말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는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씨. 대통령,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의 뭡니까? 신분은 국민입니다, 여러분. 아이씨. 예, 이걸 쟁취해야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씨.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조금 더 이 중요한 얘기니까요. 잘 조금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사용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 구입 사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했다고 하여 가지고 감사원에 이 그 예산 낭비에 대한 감사 제보를 했습니다. 9월 달에, 작년 9월입니다. 했더니 10월 달에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벌써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민원을 계속 받아가지고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쳐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전 투표 발급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면서 함에 있어서 신뢰성 확보가 제가 또 보충 설명할 때는 쭉 들어보십시오.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필수 요구 사항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제3의 독립기관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적합성 합립을 받아 그런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 신뢰를 인정받아야 함에도 그런 절차 없이 정체불명의 소프트웨어를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요. 특히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의 핵심인 통합명부 시스템의 경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사용한 것이 불순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2년 5월경 관련 프로그래머가 4.15 총선 선거소송 관련 대법원 재판부의 명령에 의해 중앙선관위가 2020년 12월 14일 원고소송인단에게 제출했던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관련 소스코드를 공개했습니다. 그 소스코드가 뭐냐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이 설계도를 분석해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명부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는 발급할 때에 생성되는 일련번호 아시죠? 31자리 QR코드 옛날 있을 때 31자리 일련번호는 살펴보는 바와 같이 최종 일련번호로 관리될 뿐 그동안 데이터베이스 로그 등 어디에도 사전투표용지 생성 이력은 데이터베이스 로그 어렵죠,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계속 들으십시오. 로그 등 어디에서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라고 한 선거무효소송 답변서. 이게 2020수 47.
9째 줄에 나오는 건데요. 에서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어느 사전투표자에게 발행되었는지에 관한 정보가 통합 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은밀히 저장 보관되어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정천 동지할 사실 자체가 밝혀진 데 대해 현재까지도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동대리가 계속 지금까지도 얘기해도 중앙선관위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안박을 못하고 있어요. 자,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선거인에게 교부된 투표용지의 익명성 보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비밀투표 원칙이죠. 우리 선거가 비밀선거해야 되는데 비밀선거 원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 사전투표한 거는 공개투표를 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에? 야,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이게 확인된 거예요. 확인된 거. 따라서 익명성 보장 원칙을 위해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적으로 이게 먼저 이 사용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을 공인기관에. 자, 그걸 얘기할 건데 요구사항으로 원천적으로 수집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전투표의 익명성, 비밀성이라고 그랬죠? 비밀성을 파괴하는 국법문란의 중대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가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근간이 되어버리는 비밀선거, 무기명 투표하죠, 그죠? 근데 아까 QR코드하고 그 투표 용지에 있는 그 일련번호가 결합이 되면은 이 비밀선거 원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 원칙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런 일련의 사실이 국내외로 알려질 경우 특히 국제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이거 우리 대한민국은 잘 모르지만은 선진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 가면은 이거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예. 건데요. 자, 그런 일련의 사실이 예. 국내외로 알려질 경우 특히 국제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자, 지금 시간, 저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조롱거리가 되어 국제적 관심과 국격에 실추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국내적으로도 국민으로부터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만행이 어떻게 지금까지 다른 국가들로부터 어떤 감시도 받지 않고 지속되어 왔는지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항선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반드시 위의 자유민주선거 질서를 파괴하는 반헌법적이고 불법 통합 명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입 사용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도록 하여 자유민주 헌법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에 예. 발급 또는 받았습니다. 예. 관련 또 다른 숨겨진 문제가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2024년 총선에 불신과 혼란을 극복하고 예. 그래갖고 어찌자고요 이제 구조적으로 치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그 감사를 했으면 좋았는데 10월달에 지금 이걸 받아놓고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만 아니라 감사원에 가서도 이걸 지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망만 있으면 감사원에서 바로 선관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8.15 혁명밖에 없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8.15에 우리가 엎어불자. 예, 감사합니다.